물리학은 우리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자연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모든 질문의 대답을 제공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자연 현상을 관찰하는 방법, 그리고 그 안에서 원리나 논리, 또 그리고 그것들의 활용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는 이론과 실험 수업을 통해 물리학에 대한 전문 지식과 문제풀이를 배우고 이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울 수 있는 학과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 학과는 1학년 과정에서는 일반 물리학 및 실험, 기초 수리 물리학 등 수학과 물리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배우고 2학년부터는 전공 심화 과정으로 일반 물리학에서 배운 기초 지식을 역학, 전자기학 등으로 확장시키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심도 깊게 물리학을 탐구하는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. 또 4학년 때는 관련 산업체에 취직을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응용 물리 과정도 개설하고 있습니다. 특히 물리학과 관련된 실무 경험을 얻을 수 있는 현장 실습과 캡스톤 디자인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물리학은 자연과학 및 공학의 기초적인 학문으로서 졸업 후 진로는 매우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. 실제로 우리 학과를 졸업한 선배님들은 고체 물리학, 반도체 물리학, 또 응용 물리학 광학 등의 첨단 분야의 전문가로서 국내외 대학에서 교수님, 국공립연구소에서 연구원, 기업체에서 엔지니어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물리라는 학문이 고리타분하고 다소 어렵다는 인식이 있어 처음에 두려움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저희 학과를 다니면서 저에게 베풀어준 배려와 칭찬을 통해 이제 두려움보다 용기가 생겼습니다. 저희 학과는 교육자로서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시는 교수님들과 저를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친구들이 있어 어렵지 않게 물리를 배울 수 있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. 물리학과를 선택한 저의 결정을 저는 만족합니다. 저희 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, 저희와 함께 물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즐겁게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